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렇게 웨이트와 하이트가 두 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전에는 하나만 있었잖아요. 아, 웨이트만 있었죠. 하이트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번 에피소드는 HTML 관련되는 지식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초급 3년차, 4년차에서 공부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마 보시면 다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뭔가 좀 복잡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걸 다 자동화해서 합니다. 근데 단지 그 기반에 동작하는 알고리즘, 기저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예요. Under the hood입니다. Under the hood. The hood. 자, 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props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weight props로 바꿔주죠. weight props가 되고, 그리고 요걸 그냥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height props W만 바꿔주면 되겠죠? 세 개가 있나요? 하나 더 있네. height props로 바꿔줬습니다. 그 weight와 height, 얘는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 킬로그램이 아니라 센티미터고, 뭐 140이고, 250이고, 140이고 이렇게 합시다. 220 정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싱크가 어떻게 되나요? 밑에 리턴되는 싱크가 이걸 이제 웨이트 싱크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하이트 싱크를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죠. 두 개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치려면은 천상 여기다 뭐 도움을 하나 했어. 합쳐진 V도움을 리턴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컨스트에서 뭔가 V도움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V도움 만들어주고 이걸 요걸 합치는 거예요. 얘랑 얘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XS Combine에서 첫 번째는 Weight네요. Weight Sync하고 두 번째는 Height Sync하고 두 개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그런 다음에 맵 해서 합쳐서 그냥 합쳐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이거에 도움을 불러와야겠죠. 우리 지금 합치려고 하는 게 도움을 합치는 거, 도움 부분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뭐 사실 도움 부분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오브젝트 형태로 날아오니까 그 중에서 도움을 받아내는 거예요. 싱크는 항상 오브젝트로 리턴됩니다. 그죠? 맵을 하는데 이 맵에다가 얘 컴바인이 리턴하는 값이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어레이가 들어가줘야 될 거고, 그러면 어레이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화살표 하죠. 합쳐지는 건 뭐가 합쳐지나요? 웨이트 싱크에서 나오는 것을 웨이트 V돔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리고 하이트 싱크에서 나오는 것은 하이트 V돔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div로 해주면 되겠죠. 리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넣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리턴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컬리 브라켓이 들어갔으니까 div. 이 div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랑 얘랑.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V-DOM을 리턴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weight sync에서 나오는 V-DOM과 height sync에서 나오는 V-DOM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턴 V-DOM 해서 드라이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모습 같이 이렇게 되죠. 이쁘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죠? 값이 같이 동기화되어 있죠. 그건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인텐트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인텐트 불러오는 게 똑같이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같은데 어쨌거나 방에 같은 방을 만나서 여기서 섞여버리게 되죠. 두 개가. 그렇죠? 분리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분리가 안 되어 있죠. div 보면은 div에 아무런 클래스나 아이디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아무런 그게 없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div와 여기 있는 이 div가 같은 걸로 지금 취급되어 있는 거죠.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시켜줘야 됩니다. 구별시켜주는 방법은 클래스나 아이디를 부착을 하는 거죠. 각각의 div에. 그죠? 그래서 얘가 받아들인 애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특정한 클래스, 그죠? 선택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애를 선택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어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고 어디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인텐트에 넣어주는 게 제일 낫겠죠? 이게 하드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드코딩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보자는 거죠.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클래스를 먼저 할당하는 겁니다. 클래스 할당하는 방법 const에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weight vdom이라고 하죠. vdom equal weight sync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거기에 dom을 맵해서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vdom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vdom 이름은 weight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클래스를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 vdom 하면 되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height w 대신에 h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weight sync dom 대신에 후처리가 된 녀석을 내겠죠. 얘는 stream이니까 stream 표시를 해줘야겠네. stream 마찬가지 얘도 stream 그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얘는 vdom stream 그리고 얘는 height vdom stream 구처리를 한 겁니다. 그냥 이전에 있는 걸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제 dom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붙였어. 그런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전에 비해서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있겠죠. 뭐냐니까 그 외에 클래스 이름이 붙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body 아직 안 나타나고 있네요. body 앱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vdom vdom map vdom vdom 빼먹기 뭐가 있나요? weight vdom 그러네요. 여기 s가 s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되죠. 아주 조그만한 이런 실수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에러 뜹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똑같이 이렇게 164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height가 붙어 있고 얘는 클래스 이름 weight가 붙어 있죠. 클래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클래스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제 전 처리도 가능하게 되죠. 불러드릴 때 애시당초 딱 우리가 원하는 height면 height, weight면 weight에 해당되는 dom 요소만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const dom source weight dom source 해서 여기다가 sources의 dom 해서 dom 중에서 뭘 선택하냐니까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걸 선택한단 말입니다. weight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dom source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dom source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기다 써먹어야겠죠. sources 들어가는 것에다가 요 선택된 요 녀석을 dom source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dom source로 딱 바꿔주면 딱 편할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퀴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하고 여기다가는 height dom source 이걸 그냥 그대로 넣어줬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이유가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 intent 부분에서 보니까 sources의 dom select slider 되잖아. sources dom select slider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보내주려면 이 문장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겠죠. 형태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은 이걸 오브젝트로 만들어놓는 거죠. 좀 이렇게 줘야겠죠.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서 좀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은 height dom source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처리하던 데에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전 처리 후 처리 이렇게 해서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의
HTML 엘리먼트를 받아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뭔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단순하게 자동화시키는 것이 또 CycleJS에 제공하는 툴, 도구죠. 이제 보다시피 따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걸 움직일 때 활성화되고 있는 게 오른쪽 편을 보시면 위에 거는 위에 것만 활성화되어 있고 밑에 거는 밑에 것만 활성화 안 되는 형식이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군데 이런 복잡한 것을 번번이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Isolate라고 하는 CycleJS의 툴입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